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최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혼다 타는 분들한테 리컬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번에 6월 29일 2023년에 혼다 타는 분들의 리컬가 나왔습니다. 이 리컬가 근데 되게 커요. 14만 명 차들의 지금 affect 되는 리커입니다. 모든 차들 혼다 아더시, 혼다 리치 패스, 혼다 리치 라인, 혼다 파스포트, 혼다 시빅, 모든 혼다에 있는 라인은 지금 만약에 차, 혼다를 탈 때 브레이크 소리가 난다.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빨리빨리 스톱이 안 되는 것 같다. 브레이크에 지금 루즈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루즈 된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안 되면은 사고가 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혼다 아더시, 혼다 리치 라인, 혼다 패스포트, 혼다 시빅 모두 혼다의 라인에 있는 차를 타고 이게 만약에 지금 특별하게는 2017년서부터 2023년 차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혼다를 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꼭 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혼다를 타고 있는데 혼다는 워런티가 짧아요. 36,000마일인데 그게 지났다. 지금 와서 6만이 지났다. 지금 와서 5만마일이 넘었다. 지금 와서 7만마일이 넘었다 해도 수리를 하러 간 기록이 있다면 혼다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차를 내가 꾸준히 운전을 해도 워런티가 지나갔어도 지금이라도 와서 수리를 하는 기록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는 리커가 있고 지금 와서 혼다가 자기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니까 혼다를 타는 분들은 꼭 레몬법을 통해서 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혼다 차는 분들은 수리 기록을 가서 만들면은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아 근데 나는 차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가는 차인데도 해당이 될까요? 하는 분들에게는 네, 혼다 타는 분들은 지금 리커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꼭 가서 수리 기록을 맺으시고 수리 기록 갖고 캐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워런티가 끝났어도 워런티를 끝나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다 타는 분들은 꼭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최민수 변호사였습니다.